미국입니다.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자가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신규 구독자가 1,310만 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월가 예상치였던 891만 명을 크게 웃돈 수치로 대다수가 집에 갇혀 지냈던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신규 구독자가 증가한 가운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만 500만 명 이상의 신규 구독자가 발생했는데요. 광고형 요금제 확대와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이 맞물린 성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명이 넘는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